네, 오늘은 기억하지 못해도 여전히 나는 나의 성기옥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해도 여전히 나는 나라는 책을 이번에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하게 된 성기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박사님께서 이번에 이 책을 특별히 좀 번역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 아시겠지만 흔히들 우리나라가 이제는 치매 인구 100만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점에 가보거나 온라인 서점을 검색을 해보면 치매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체로는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종사자분들 또는 관심 있는 예비 종사자분들을 위한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치매와 관련된 사례들을 다양하게 많이 실어둔 그런 사례집? 사례집과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 좋은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집 같은 것들이 뭐 보편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유심히 살펴봐도 치매 당사자가 쓴 책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노인 인구들이 이제 점점 더 노인 인구가 늘어날 테고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굉장히 오래 사시잖아요. 근데 치매라는 질환은 사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가 된 나의 경우는 어떨까라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인 인구가 훨씬 우리보다 빨리 많아진 나라들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저희가 좀 읽어보게 됐고 그분이 치매에 걸린 이후에도 어떻게 생활했는지 자신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낸 저서로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정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해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나오고 있는 치매 책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뭐 질환의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시거나 네, 네. 아니면은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뭐 사례들, 네. 케이스들을 소개한 책들이 많은데 네, 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우리보다 좀 앞서간다고 하니까 고령화나 이런 것들이 네, 저는 절대로 앞서간다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어떤 것을 먼저 경험한 것이 반드시 더 잘해서라든가 더 훌륭해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사실은 제 경험상 네. 그것이 필요했을 때 그것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으면 노인 관련 정책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네. 또 노인 인구 중에서도 치매 노인이 많아졌다 그러면 아마 그것과 관련된 대응 정책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더 잘 돌볼 수 있는가 하는 고민들을 더 많이 먼저 하셨겠죠. 네. 근데 그 결과물들이 뭐 책이나 각종 자료들로 나와 있을 테고 네. 저희로서는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네. 당사자가 그런 정보들을 주관적이면서도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응축되어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소개를 한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전문가들이 쓴 저서들 네.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책들이 사실은 이 책만 못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예.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 내용들 중에 내가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치매 당사자가 내가 볼 책이 마땅치 않다 라고 하는 그 심정이 되는 것이 이 책의 저자가 51세라는 젊은 나이에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라고 고민하면서 책을 막 뒤져봤으나 내가 읽을 책이 없더라. 누군가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책들은 많았는데 네. 당사자인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돌보면서 지낼 수 있을까와 관련된 책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웠다라는 그런 심정이 저는 앞으로 저희가 겪게 될 그런 상황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박사님께서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셨고 네. 노인 관련된 일도 많이 하셨고 네. 지금도 이제 연구활동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일을 해오시면서 이 책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이제 학부 때부터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쓴 자료나 책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하고 또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뭐 학위도 취득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책들은
제가 90학번인데 제가 네. 어렸을 때는 사실은 국내에서보다 외국에서 가져온 번역서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도 그런 번역서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책들도 역시 전문서라는 그런 관점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걸 목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손쉽게 손이 가는 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당사자 입을 통해서도 적혀 있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평범한 일반인의 서체로 또 적혀 있고 이런 점에서 평범한 우리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 또 돌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특징이 저는 좀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작지만 좀 울림이 있는 그 느낌. 예. 그럼 이제 박사님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게 당사자의 관점은 이제 뭐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당사자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치매 당사자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는 저는 당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는 게 참 좋다는 말씀이 신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치매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긴 어렵잖아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일면. 그런데 이분이 서술한 내용을 보면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아득하고 막막했지만 사실은 나는 내가 살던 방식대로 내 아파트에서 혼자 계속 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돌봐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잠시 쉬었다 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이 치매에 걸린 환자분이든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든 다르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사회복지라는 영역에서 했던 일반론적인, 일반적인 이야기의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이 사실은 돌보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에 뭐 가족분들이 뭐 보통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치매가 걸린 거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어쨌거나 집에서 좀 어떻게든 케어를 좀 해보려고 할 거고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제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뭐 보통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딱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다 보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나요? 사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어느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가정에는 단편적으로 뭐 무엇 때문이다. 뭐 치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는 건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가족 구성원 중에 치매 어르신이 이제 계시게 되면 우리나라 가족분들은 특성상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제 주변을 보면 어떻게든 가족들이 모시려고 하는 게 1차적인 태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든 모시려고 하고 가능한 선에서는 끝까지 같이 지내고 싶어 하세요. 치매 어르신도 아마 같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고 요즘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처방대로 약을 또 복용을 하시고 그 약을 복용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서비스를 또 이용하시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이 없는 거 없이 잘 돼 있다라고 얘기들 할 정도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그 정도예요? 너희가 전쟁을 겪고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놀랍고 더군다나 그 바탕에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그 이제 관계자들을 만나면 오셔서 그러시거든요. 이 많은 서비스들이 있다. 결국 치매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단기간에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각각의 서비스가 갖고 있는 내용의 구성이나 뭐 질의 수준 이런 것들은 뭐 차치하고 그런 많은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가족들이 돌보는 그런 상황의 분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가족분들도 결정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뭐 어떤 가족들은 원래 우리는 원래 관계가 나빴어. 그래서 아유 얼른 그냥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사실. 사람을 사는 일이 뭐 무슨 일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각 가정마다 그런 다른 그런 사정들을 저희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시설에 들어가고 싶을 때 또는 내가 지역에서 그냥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시고 싶을 때 모두 다 직장에 나가야 되고 학교에 다녀야 되고 각자의 삶이 있는데 24시간 이 어르신과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그러면 아마 뭐 간병인이나 네. 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우리가 공식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서 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비공식적인 인적, 물적 자원들을 계속 활용하면서 지역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즉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시점까지 살다가 또 내가 이제는 병원이나 입소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됐을 때 또는 가족들이 그렇게 판단하게 됐을 때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언제 요양원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느냐라기보다는 가족들이 언제 지역에서 이 노인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노인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지 내가 언제 시설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언젠가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구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내 주변에 치매 환자가 생겼다 이러면은 제가 국가로부터 뭐 보조받을 수 있는 것들 좀 정책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치매 환자가 생겼을 때요? 네. 치매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오늘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당장 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고 네.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모든 부분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치매와 더불어서 도움이 필요로 한 상황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제도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네. 제도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매에 걸리거나 아니면 노화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네.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단 전제가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등급을 판정받으신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치매 어르신의 경우도 5등급이나 인지 등급을 받으셔서 네.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 밖에도 가벼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치매인 분들도 또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의 경우도 장기 요양보험 이외의 다른 돌봄 관련된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시고 그 신청 이후에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받으시면 예, 공식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죠. 어떤 경우들은 물론 이런 서비스 난 이용하지 않겠어 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흔히 말하는 간병인분을 개인적으로 채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서비스가 좀 튼튼히 갖추어져 있고 그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고 또 원할 때는 내가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개인의 원하는 방식대로 서비스를 또 구매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장기 요양보험은 돈을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를 네. 하잖아요. 네. 건강보험료를 낼 때 장기 요양보험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포함되었다기보다는 네. 일괄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별도의 비용 산정을 해서요. 그래서 그때 보험료를 매달 납입을 한 걸 가지고 내가 그 보험이 필요할 때 네. 서비스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진료비나 뭐 약값 이런 걸 혜택 보는 건가요? 이용료의 일부를 네. 보험료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병원을 이용하실 때를 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을 이용하실 때 전체 비용 중에 일부만 내가 자기 부담으로 지불을 하잖아요. 네. 예.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내 신체상의 심신의 기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등급 판정 이후에 서비스를 받고 그 서비스 비용의 일부는 내가 지불을 하고 일부는 내가 그동안 내어왔던 보험료를 통해서 공단이 지불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통 이제 치매 환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아까 등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미지 속에서는 이제 뭐 가족들을 못 알아보고 막 감정의 기복이 막 크고 막 홀로 생활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네. 그분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거는 뭐 국가에서 뭐 돈을 지원해준다거나 네. 내가 뭐 그냥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네. 장기 요양보험과 같은 그런 제도가 있다면 네.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공단이거든요. 네. 근데 공단이 그 보험료를 관리하고 전체적인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고 서비스를 그럼 공단이 직접 제공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많은 민간기관들,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소시설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댁에 계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요양보호사를 방문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기관들도 있고 예, 이런 기관들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분들을 저희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이제 요양보호사를 만든 것이고 네. 그 요양보호사가 아까 말씀드린 장기요양보험료의 보험 구조 안에서 네네. 공식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인력이 되는 거죠. 전문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을 네. 취득하신 분들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노인분들의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자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 일종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조건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가족들 중에 뭔가 치매 질환자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제 공단에 문의를 하면은 요양보호사를 뭐 소개시켜 주거나 기관을 연결해 기관을 네. 연결해 드립니다. 예, 공단에서는요 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단이 건강보험료를 관리하잖아요. 네. 그런데 공단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예, 공단이 요양보험과 관련된 보험자로서 기능을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직접 채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들은 전국의 곳곳에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 분들이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를 직접적으로 마주하시는 분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좀 그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을까요? 아, 네. 많은 이야기들을 듣죠. 네. 요양보호사 분들은 여성분들이 일단 많고요.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는 일상생활을 도와드리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밥하고 빨래하고 신체 청결을 유지하고 네. 예, 주거 환경을 네. 이렇게 좀 청결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인데요. 일상적으로 저희가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가정에서 누가 해왔냐 하면 여성분들이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익숙하게 하시는 일들이어서 직종에 있어서는 여성분들의 접근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여성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모실 때 많은 치매 노인분들을 만나시기도 하는데 치매 노인분들을 모시는 일에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분들을 이제 연구에 참여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르신을 모신다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예. 이것이 굉장히 큰 보수를 받는 직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고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그런 어떤 증상들 그 증상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도둑망상을 갖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 그러면 애써 돌봐드렸는데 네. 내 거를 네가 가져갔지 뭐 이렇게 되면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분들 전문적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치매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네. 그렇지만 그게 반복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도 있으실 수 있고 그쵸. 또 본인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더 힘드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성적인 관심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봐드리는 과정에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이렇게 만진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는 공격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네. 계시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래서 억지로 또 그것을 억압하려고 하면은 그 증상들이 굉장히 또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주의해서 다루는 방법들도 훈련을 받으시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현장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떤 증상으로 이해를 하면 좀 이해를 하시고 기술적으로 그것을 다루시게 될 텐데 좀 마음의 상처가 되시는 부분도 그쵸. 있어요. 간혹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뉴스에서도 보고 하는데 애써서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사회적 인식은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 집 가정 일을 해주러 오신 도우미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손님이 오셨는데 아 저분은 누구야?라고 이제 물어보면 네. 내가 듣고 있는데 우리 파출부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인터뷰 내용에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면 요양보호사 분들을 모시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듣고 그걸 분석하는 연구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치매를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망상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네. 진짜를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섞여 있겠죠? 네, 네. 섞여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왔어. 근데 저 요양보호사가 나에게 약간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했어 라고 가족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근데 실제로 그런 일도 있잖아요.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가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러시지 않지만 그런 사실과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섞여 있으면서 서로 간에 이것들을 확인하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이긴 한데요. 네. 어르신이 치매에 걸리셔서 당신이 비상금으로 넣어놓은 돈을 매주 수요일만 되면은 누군가 와서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좀 이제 우리 어르신은 치매 증상이 있으시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쉽게 그냥 넘어갔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목요일 아침이 되면은 네. 그래서 여차여차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기관에서는 우리 기관 선생님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확인을 했어요. CCTV를 단 거예요, 그 아드님이. 네. 근데 실제 그분이 예, 이건 분명히 말씀드린 건 외국의 사례입니다. 네네. 실제 그곳에 파견되어 오신 그분이 그 돈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뉴스에도 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이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네. 힘들어 하시고, 예. 그 과정을 겪는 그 어려움을 토로하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그때 당시에 이제 유학하던 시절에 그걸 보면서 네. 사회복지사들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때로는 어두운 뉴스 때문에 많은 사회복지 영역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아, 어디나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이 참 쉽지 않겠구나. 더군다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의 경우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요양보호사 분들이겠죠. 그분들이라면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상처받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인식을 많이 개선을 하고요. 또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그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것, 노력해야만 하는 시간들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요양보호사 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은 사회적인 인식이라고 일단 봐도 될까요? 뭐 정책적으로 뭔가 이런 네네. 지원이 필요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요 네. 대체로 이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네. 또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결론에 꼭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해드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어떤 직종이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직종이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을 때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사실적으로는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나 또 기능적인 어떤 난이도의 수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양보호사 분들이 또는 돌봄을 제공하는 그 영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인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한 개인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런 가치가 실제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게 하는 거죠. 네, 그런 훈련을 받고 그것을 현장에서 실현하고 하는 그 과정들 전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의미만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가치를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역량들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과제는 아직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과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혼자서 열심히 사회복지사,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훌륭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해낼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체계 안에서 교육을 받고 전문가가 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그래서 초기에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 현장에서 일을 해온 그 경력들이 쌓여서
또다시 전문성을 강화하는 어떤 이론적 기반을 만들고 그 기반 위에서 다시 또 전문성이 강화되고 이러한 체계들이 좀 더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아마도 그런 과정에 요양보호사분들이 또 공부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을 좀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의 정책에 포커스로 해야 되나? 그거는 지금 양성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건가요? 일단은 양성을 하고 보수교육도 받으세요. 예. 그리고 또 보수교육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요양보호사를 땄어요. 네. 이러면 뭐 일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자격 전 따고도 뭐 현장에 투입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저희가 운전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차가 있고 운전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요양보호사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나이가 들면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라고 네. 생각하고 미리 취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가족분들을 돌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서 취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또 치매 노인이나 또 연로하신 고연령층의 노인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독립적인 생활이나 자립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실 분들이 좀 더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라서 요양보호사로서 또는 돌봄을 제공하는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져서 자격증 취득량은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시장이 커질 거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아까 이제 책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치매 환자가 이제 오히려 좀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보여서 좀 이제 새로웠다, 놀랐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보통의 경우는 그런 치매 환자분들은 이제 혼자 살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아프니까 네. 이제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건지 둘 다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플 때를 생각해 보면 네. 물론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혼자 뭘 하기 어려울 때 예를 들면 골절이라든가 뭐 네, 이렇게 네. 좀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 말고요. 그런 실질적인 생활상의 도움이 필요한 거 네. 예. 그럴 때는 내가 혼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심정이 있지만 사실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두 가지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전체적으로는 내 삶의 전반은 내가 주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떤 장면 장면에서는 내가 필요로 한 도움들을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자료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번역한 책도 그렇고 네. 내용을 보면 치매 환자라고 해서 오늘 당장 내가 모든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우겨서도 안 되잖아요.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네.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고 우리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입니다. 예. 보통의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 함께 있거나 네. 이제 요양병원에 가거나 이 두 가지가 많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혼자서 뭐 치매 환자분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아 있습니다. 예.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는데요. 네. 제가 아는 분은 친정어머니께서 이제 얼마 전에 뇌출혈과 관련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치매 증상을 보이셔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뇌혈관성 치매 같은 것이겠죠. 근데 네. 그분은 급성기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시면서 집으로 바로 오실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분은 집에 오신 얼마나 혼자 사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쓰러지신 상태에서 급성기 병원에서 요양병원에 가셨다가 요양병원에 몇 달 계시다가 이제 퇴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퇴원을 원하셨는데 퇴원을 하시면 다시 집에 돌아와서 혼자 지내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냐라고 했을 때 혼자 지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가족들은 물론 걱정되죠. 이제 걱정을 좀 하지만 본인이 오셔서 지금 지팡이를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혼자 보행하기 어려우신 상태이신데요. 그 상황에서도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는 하시고 물론 약을 드시고요. 치매와 관련된 약을 드시고 약이 더 늘어났겠죠. 이제 퇴원하고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복약 지도를 또 해주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본인이 잘 드시겠지만 그래도 도움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들을 주실 분들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시고 네. 주간 보호 센터를 이용하고 계세요. 아. 주간 보호 센터라는 건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고 저녁이 되면은 대구를 돌아오셔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이용하러 가시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 어르신이 그렇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가까이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산다는 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자주 전화하시고 돌아가면서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시고, 그리고 CCTV 요즘 있잖아요. 이제 CCTV를 가지고 어르신의 생활을 별일은 없으신지 또 관찰을 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면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벌써 1년도 넘었어요. 근데 본인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혼자 지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본인이 물 따라 잡수고 싶을 때는 물 따라 잡숴야 되고, 본인이 뭔가 끓여 잡수고 싶으면 또 그거 끓여서 잡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주는 세팅 안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 자체가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아직 남아있는 환경에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해나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셔요. 물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의 댁을 가면 그분이 그렇지 않으실 때보다 좀 더 지저분할 수는 있겠죠. 아, 그렇죠. 더 깔끔하게 정리 못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제때 못 버리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분이 스스로 100% 예전처럼 못 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도움을 드리면서 지낼 수 있다라는 걸 그분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반대로 가족하고 살고 계시던 분이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입소하신 경우도 있죠. 근데 가족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을 만큼 지내시고 이제 입소를 하시게 됐는데, 입소하는 과정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가족분들이 그래도 같이 지내시기에는 너무 본인도 힘들어하셨고 또 가족분들도 계속 같이 지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요양시설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치매 관련 질환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는 분은 돈이 엄청나게 많으신 건가요? 왜냐면은 치매 걸리면 일반적으로 뭐 일을 한다는 건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치매가 아니라 어떤 질환에 걸리면 사실은 잠정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에게는 결국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노인들의 경우는요, 대개는 이미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아, 이미 없는 상태군요. 일종의 근로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에게는 지금 기초연금이 있기도 하고, 물론 굉장히 풍족하진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준비해 놓은 어떤 개인적인 그 노후 준비의 어떤 상황들,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각자 다를 테고요. 또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지원받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물론 그 처음부터 끝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질병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리는 건 경제적인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나한테 닥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해결들을 해 나가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소득, 빈곤하신 노인의 경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국가가 그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치매라든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드는 그런 돌봄 비용들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타깝지만 치매인 분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서비스는 그럼 없을까? 이런 고민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어떤 프로그램 형식이라든가 뭐든지 간에 그런 건 없을까 얘기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전국에 통일돼서 그렇게 적용되는 그런 서비스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전국을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뭐 단기적인 프로그램 형식으로 어르신들에게 뭔가 일거리를 드리고 삶의 보람을 좀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조금 뭐 제공을 해드리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어떤 근로소득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일자리를 치매 어르신에게 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그분에게만 특별하게 그 제공해 드리는 그런 소득 보장 이런 것들도 지금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급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복지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냐 하면 사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치매 노인이다, 돌봄 노인이다 이런 걸 떠나서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정책, 그리고 그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나 정책, 또 치매 어르신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나 정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요소요소에 있으니 그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잘 찾아내고 정보를 구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책 읽어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치매 당사자 모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치매 걸리신 분들이 모이는 거죠? 네. 그 가족분들도 모이는 거고. 그렇죠. 네. 예. 그 우리나라에 이런 모임이 있나요? 예,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치매 가족분들의 모임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그 모임은. 그래서 그 안에서 치매 가족분들과 치매 당사자가 같이 활동하시는 경우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치매 당사자가 중심이 돼서 그들이 구성원이 되는 그런 모임, 그런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그 치매 당사자들의 모임이 많이 생겼다 네. 하면 이게 뭐 사회적으로든 뭐 어떤 식으로든 이게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영향이 클까요? 이게? 영향은 네. 제가 지금 없는 일을 예측해서 말씀드리기 네. 어려울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가 보통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제 경험상 많은 상황 속에서 자조 모임이라는 거 를 제가 목격했어요. 네. 자조 모임, 셀프 헬프 그룹이죠. 예. 그 자조 모임은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또는 알코올릭 또는 이민자들 이렇게 이제 소수의 집단의 경우에 같은 고민과 문제들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이해도 하지만 사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자조 모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고 정보도 주고받고 이러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치매의 경우도 치매 초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약을 복용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내 삶을 내가 나답게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생활 방식이 나의 치매를 안고 살아가는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될지 이런 정보를 그 안에서 자조 모임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목소리들이 한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례가 되고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전문가들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치매 분들을 어떻게 치매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구축해 나갈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굉장히 저는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자조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련 연구를 하시면서 혹시 요양보호사는 이제 FGI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네. 많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제 생각에는 뭐 치매 가족분들도 뭐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당사자분들한테 그런 기회는 혹시 있었나요? 당사자분들의 인터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네요. 당사자분들의 인터뷰를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자료를 네. 보기가 참 어렵네요. 그 이런 모임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뭐 창구도 없는 거고 예. 이런 혹시 이걸 보시고 그런 모임이 네.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가 만나기도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렇게 일본에 이 소개하신 그 네. 일본 모임처럼 공식적인 그런 활동을 제가 자료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네. 예,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시는 것도 사실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치매 환자의 뭔가 증상이랄까? 그 현실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 치매 환자의 벽에 메모 이제 포스트잇이죠? 네. 이것을 4장 이상 붙이면 안 된다고 예, 네. 제가 보니까 치매 어르신 분들은 치매 걸리시기 전보다 네. 집중력이 그렇게 길게 유지되거나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추시는 거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이 더 이제 치매가 더 초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네. 그런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의료진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뭐 그런 걸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봤을 때 집중력의 수준이 치매 전보다는 조금 어려우신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네. 보통 치매 어르신들이 뭘 잊어버리니까 메모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메모를 많이 하시면 또 그 많은 메모들을 의미 없이 바라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들을 보니까 네. 메모를 여러 장 붙여놓으면 어느 한 가지 메모는 메모이지만 네. 나머지 메모들은 그냥 배경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메모가 네. 없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모를 색깔이 잘 보이는 포스트잇이나 색깔이 이제 있는 그런 볼펜으로 적어두시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결하고 하는 것이 치매 당사자로서는 좀 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제 일처리를 하는데 좀 편리한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제 인지 능력인 거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 인지능력의 저하가 일어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분들이 이제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 길을 걸어가고 어디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항상 이제 걱정되는 게 교통사고. 이 교통사고도 사실 많이 우려가 되기도 하고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또 책에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분들이 이제 빨간불일 때 유독 이제 무단횡단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네,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네. 그 집중력하고 관계 있어요. 메모하고도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디를 찾아가면 어떤 간판이 있는 데서 좌회전을 하고 네. 어떤 그 횡단보도 쪽에서 뭐 길을 건너거나 건너지 않거나 이런 걸 판단하면서 가잖아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내비게이션 보면서 심지어는 저희가 운전도 하면서 또 걸어가면서도 내비게이션 보는데 보면서 저쪽도 확인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치매 어르신들은 그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길을 찾아가려고 적어온 메모를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지 건너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동시적인 작업이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어도 주의 집중해서 빨간불이다라고 보고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다음에 건너야지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심코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물론 상황이 치매 상황이 더 많이 악화돼서 우리가 정해놓은 사회적 규범 자체를 잊으시는 경우도 있죠. 네. 빨간불이면 건너가서는 안 된다라는 건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잊으시는 정도의 치매 증상을 가진 분들도 물론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메모와 마찬가지로 동시적인 작업을 하기 어려워서 네,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이제 이 치매라는 그 용어 자체를 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아, 네. 박사님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 봤을 때도 네.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고 부정적인 네. 느낌이 강하긴 하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도 이런 치매라는 단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치매를 일본에서는 인지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치매라는 용어 자체를 보면은 네. 한자잖아요. 근데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이거든요. 사실은 일본에서도 치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자 문화잖아요, 일본도. 네. 근데 그 치매라는 용어가 주는 그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네. 그리고 어리석다,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네. 상황,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뭐 흐리멍텅해진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상황들, 잊어버리는 거, 뭐 이런 그 치매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모욕적인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네. 거론이 되면서 이제 적당한 용어를 찾자라는 논의들이 계속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 이걸 공모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용어가 이제 이 인지증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사용되다가 이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안정적으로 안착돼서 지금 이 단어를 이제 공식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04년부터는 치매라는 용어 대신에 인지증이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가 돼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게 됐으니까 20년이니까 이제 치매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는 젊은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홍콩이라든가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치매라는 용어를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크게 공론화되거나 공식적으로 막 논의되거나 이런 정황은 지금 아니거든요. 저는 이 얘기가 우리는 치매라는 글자를 이제 한문으로 쓰지 않고 한글로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이나 대만이나 홍콩 이런 나라들은 표현 자체를 한자로 하다 보니 그것이 주는 이미지가 훨씬 더 빨리 느껴졌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도 어쨌든 한자 문화가 좀 흔적이 남겨져 있고 다른 나라의 이런 경험들이 저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지금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깊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모르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치매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저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저희가 노망 들었다 이런 말 했잖아요. 네, 네, 네. 차라리 저는 그런 노망이 들었네 뭐 이런 말은 굉장히 듣기가 싫고 입에서 떼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치매는 그냥 그 어떤 질환을 질환을 칭하는 용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쓱쓱 읽어와서 그런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일본에서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들으면서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것이 또 익숙해지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또 이해하게 되고 하니까 아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다. 그것이
어떤 개인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들이 좀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그것들에 대한 합의에 의거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단어로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오겠구나. 자, 이런 생각은 했었죠. 예. 아, 이게 좀 그 박사님 답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게 조금 그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노망이 이 단어가 좀 중립적이고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좀 들리고 치매가 더 부정적으로 들리긴 하거든요. 아, 그 개인에 따라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 좀 공통된 부분이 있어야 용어도 사실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거는 써야 되고 이건 절대 쓰면 안 돼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서로 당사자,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일반인들 다 같이 합의가 될 때 사실 이런 것들도 결정이 일관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치매 관련 당사자나 당사자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 이제 보호자분들 관련 가족분들이 되겠죠? 좀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다 다를 것 같아요. 치매 당사자분, 가족분,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 영역에 계신 분, 치매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들어야 하는 얘기가. 물론 바탕에 깔려있는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치매 당사자분들의 경우라면 그거는 치매 당사자만이 당사자에게 할 수 있는 얘기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당사자의 목소리로 제가 들은 얘기를 옮기자면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당장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존재의 의미라는 게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또는 어떤 상태에 놓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인간 자체로서 존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얘기는 치매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같이 모시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장의 내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자료를 통해서 계속 보고 생활을 이어가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모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당장에 이분은 아무것도 안 돼,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좀 우스갯소리로 빨리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 얘기는 결국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빨리 퇴화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대신 치매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정책의 방향도 저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큰 맥락에서는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예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외국의 얘기기는 한데요. 어르신이 병원에 계속 누워만 계신 거예요. 그 따님이 와봤는데 이 따님이 보니까 자기가 올 때마다 자기 엄마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일상생활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곳에 가시면 좀 나아지실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듣고 엄마를 퇴원시켜서 그곳에 모시고 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한 10분 정도가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가정의 형식을 갖춘 그런 환경 안에서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역할이 있죠. 아침을 할 때 누구는 칼질을 하고 누구는 야채를 채소를 벗기고 누구는 우유를 따르고 이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어르신이 갔을 때 이 어르신에게도 역할이 부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보게 되는데 이 어르신이 우유를 따라주세요라는 그 요청에 우유를 따르지 못하세요. 우유를 따른다는 건 우유가 뭔지 알아야 되고 컵이 뭔지 알아야 되고 따른다는 작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어르신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유를 들어서 우유를 따를 컵을 받쳐놓은 쟁반에 우유를 따르신 거죠. 그래서 같이 있는 다른 치매 어르신들이 전부 다 아 이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당신들도 치매에 걸렸지만 그렇게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굉장히 중증도 이상의 치매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제 타박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위축되고 더 많은 것들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행사에 이분이 자, 당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고 그 역할들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일은 이제 기모노를 입히는 역할이었어요. 네.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한복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한복 그냥 혼자 입을 수 있는데 기모노는 혼자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힐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정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 행사일에 그 시설에 있는 모든 분들의 기모노를 이분이 다 입혀드려요.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 해내느냐 이렇게 칭찬을 하고 우열을 못 따르시는 분이지만 몸이 익히고 있는 당신의 기능들은 남들 앞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어르신이 놀랍게도 우열을 따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다. 내가 일을 해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생활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능력들이 1%라도 남아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전하기만 하다면 무시하지 않고 실제 행하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치매라서가 아니라 그냥 삶을 바라보는 태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다면 조금씩 내가 기억을 놓쳐가더라도 그러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같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치매에 대해서 처음에 딱 생각했을 때는 이게 치매 증상이 보인다 하면은 무조건 사회적으로 뭔가 격리를 시켜가지고 뭐 집안에서만 있게 하고 이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어쨌거나 이제 그랬죠. 예, 그걸 이제 완전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역할이나 이런 것도 주도록 하고 기회를 주고 해서 계속 참여시키도록 해야겠네요. 그게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네요, 이게. 네. 실제로, 외국, 유럽의 경우는, 마을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치매 어르신들이 장도 보고, 음식도 만들고, 식당에도 가고, 카페에도 가고 하는데, 예를 들면 돈을 지불하고 계산하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냥 여기, 이 마을 자체가 그냥 그 어르신들이 사는 지역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쉽지는 않죠. 뭐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역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또는, 그곳에 모든 치매노인이 또 갈 수는 없으니까 그곳에 지낼 수 있는 분들과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옵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옵션들을 생각해내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많은 동영상들이 이제 좋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보고는 하는데요. 중년 이후부터는 대체로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제 질병을 우리가 하나도 걸리지 않고 죽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질병에 걸리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늦게 걸릴 수 있을까? 또는 질병에 걸린 상태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안고 내 삶을 잘 지금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정보들을 또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 도움이 많은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도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치매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두려움이 동반되는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치매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나의 삶을 나답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까? 이러한 관점에서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주변에 같이 의논도 하시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하루라도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게 개인의 삶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억하지 못해도 여전히 나는 나의 성기옥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